안녕하십니까. 코트라의 최정석입니다. 오늘 저 중미 FTA 포럼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런 행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중미 중남미하고 인연을 좀 잠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근무는 이제 90년대 말에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첫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스페인에 가서 2000년대 초에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근무는 2008년도에 도미니카에서 근무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불과 10년 차인데 도미니카에서 근무할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2008년도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막 부품 조달이 안 돼서 불매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던 시기였는데, 2008년도만 해도 완전히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좋아졌고, 또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그 도미니카의 대통령이 되고 봤더니, 땅하고 하고 사람밖에 없더라. 그런 나라 중에서 경제 발전한 나라를 찾아보자 했더니 이제 한국이 나와서, 경제 강요들한테 한국 하면서 이제 굉장히 푸시를 해서 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상당히 뿌듯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보호무역의 그런 그 성향이 가장 강한 브라질하고 이제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 경제인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FTA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에 이제 그 접경 지역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해방 신학이라든지 중남미 종속이라는 어떤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 사상의 뿌리는 아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FTA 관련해서 이제 첫 업무를 했던 거는 2000년대 초반에 한칠레 FTA가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될 때, 그때 실무자로, 과장으로 이제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코트라 본사에서 한칠레 FTA 행사를 했고, 또 이제 한 40명이 단체로 가서, 칠레 가서 이제 그 2차, 3차 그 회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FTA가 과연 이제 체결이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지금 거의 그때가 이제 거의 첫 FTA였었는데 20년이 지른 지금 시점에 와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는 앞으로도 이제 뭐더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중미의 소국까지 이렇게 FTA가 체결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상당히 그 감회가 새롭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중미에서 경험했던 그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중미 시장이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좀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보다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국별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저는 이제 매크로한 관점에서 중미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전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동향, 그다음에 교역 동향, FTA 활용 방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미의 이제 경제 규모인데요. 이제 각 소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중미 연방공화국이 이제 1820년대에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820년대 대부분의 중미 국가들이 그 독립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의 본국이 그 나폴레옹한테 이제 침략당해 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던 시기여서 10년대, 20년대 대부분의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미도 이제 그때 중미 연방으로 연방공화국으로 이제 독립을 하죠. 그래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고 파나마가 빠져서 그때 당시에 이제 중미 연방공화국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60년대 중미 공동시장으로 다시 이제 뭉치고, 또 90년대에는 이제 시카 해서 파나마도 들어가고 도미니카도 들어가고 벨리즈도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 중미 어떤 공동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FTA가 관련된 거니까 FTA 체결한 5개국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규모를 보면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서 중미는 이제 여섯 번째 그런 그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1인당 GDP는 이제 6,700달러. 그렇지만 이제 국별로는 상당히 그 편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파나마는 14,000불, 코스타리카 11,000불, 도미니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뚝 떨어지죠. 3,800불, 온두라스 뭐 2,000불, 니카라가 뭐 1,000몇백불 이런데. 근데 요런 나라들은 보면은 통계가 이제 상당히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보다는 조금 더 경제 규모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좀 추산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로 봐서는 이제 대체로 다 천만 명 미만이죠. 그래서 뭐 파나마도 뭐 400만, 420만 정도, 코스타리카는 500만, 엘살바도르 뭐 600만, 온두라스 900만, 니카라과 뭐 600만에서 대략 한 3,400만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카리비안 연안국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한 5,400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5,400만이라는 인구 자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그 중미 시장이라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관심을 둬야 되는 시장인데, 또 우리가 중미의 어떤 그 관심을 둬야 되고 중미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위치라면은 그 북미하고 남미를 연결하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그 요충지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이제 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중미에 많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엘살바도르가 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미는 그 어떤 그 남미 시장으로 또 확대를 하기 위한 어떤 물류의 거점지 이런 쪽에서 이제 관심을 두면서 보시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망인데요. 2000년도에는 이제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1년도에 들어서는 조금 이제 회복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은행에서 한 4%. 근데 이 기관마다 이 예상치나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질 경쟁률로 따지면 뭐 10%대 자료 발표를 예상치를 내는 기관도 있으니까 대체적으로는 그 경제 성장률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2% 내지 3% 정도의 편차가 이제 크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건설하고 광업 부분에서 21년대 좀 호조를 보였고, 특히 이제 그 동광산, 꼬브레 파나마라고 하는 동광산에서 수출이 이제 많이 늘면서 경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이제
항공 분야라든지 관광 분야가 이제 타격을 받아서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쳤을 때는 종합적으로 뭐 한 4% 5%대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을까 올해 말 기준으로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코스타리카도 한 2%에서 한 4%대 경제 성장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 그 다음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이런 데는 그보다는 좀 낮지만 한 1% 내외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는 지금 뭐 또다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는 있습니다만은 IMF나 이런 데서는 한 5%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지 않겠느냐 뭐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만은 22년도에도 경제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나마의 그 특성이 수입을 해서 제가공에서 주변국에 재수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나마가 좋아진다면 주변국에 있는 코스타리카나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이런 데도 전체적인 그 긍정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거다 이런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타리카도 이제 한 3.7% 민간 컨설팅사에서 보면 3.7% 내지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런 보고서가 이달 초에 나온 걸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이제 상대적으로 오픈돼 있고 좀 개방적인 자세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중미 국가에 대해서는 좀 안정돼 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호조 요인도 좀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이제 재정 적자가 너무 크고 또 치안이 안 좋고 또 어떤 환경 보호 운동이 너무 이렇게 강해서 그것이 이제 경제에 약간은 좀 부담적인 요소로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중미가 2000년대 코로나 타격 2020년에 코로나 타격에서 벗어나서 21년에 완만한 상승 이런 상승은 또 22년에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남미 시장 특성인데요. 이게 이제 중미 시장 특성이기도 하면서 중남미를 이렇게 통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이제 적어놨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제 젊은 소비자층이 좀 늘고 있다. 그리고 중산층이 굉장히 좀 적습니다. 적습니다만은 그 와중에서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라틴 쪽이 소비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막 저축을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 소비 성향이 좀 강한데 이런 그 시장의 특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 간의 이제 언어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특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뭐 다 스페인어를 이제 쓰고 뭘 카리브 국가는 이제 영어도 쓰고 이제 불어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문화 그런 동일성이 있어서 단일 시장 통합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 좀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과테말라 밑에 이제 뭐 니카라과 온두라스 이런 데는 예전에 뭐 만년 전에서부터 그 아지텍 문명이 아직도 남아 있죠. 조금씩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그 생활의 어떤 문화의 저변으로 좀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중미 국가들은 그런 와중에서도 어떤 그 단일 국가의 그런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경제 통합 이런 활동을 많이 강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저 중미 통합 체제 시카 그다음에 과테말라의 온두라스의 관세 동맹 또 그 중미 경제 통합 체제 시카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블록을 형성을 해서 그 미국이라든지 또 도미니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경제 공동체를 많이 예,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나마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도미니카에서 근무할 때 보면은 도미니카 사람들도 거기에 자료는 이제 도미니카도 파나마와 더불어서 중미 카리브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쌍두 마차다 이런 자부심들이 이제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미를 이제 이번에 이제 FTA 관련해서 이렇게 포럼을 합니다만은 도미니카까지도 이렇게 많이 좀 우리의 그 시장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미 쪽에 판매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자동차, 타이어, 뭐 자동차 부품 이런 쪽입니다만은 최근에 뜨는 거로 보면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언택트, 홈코노미 이런 쪽도 최근에 이제 많이 부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시장은 뭐 영원한 그 중남미 국가들의 어떤 넘어야 될 산이고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저 상류층한테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산층 이하 빈민층에는 의료 서비스라는 게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분야는 우리한테도 이제 더 많이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교육 동향을 보면 전체가 그 중미 국가가 이제 약 한 850억 불 그 정도의 이제 시장 볼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40억 불 정도 규모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타리카의 교육이 한 250억 불. 그 다음에 통계가 조금 구하기 어려워서 이제 17년 9월 통계가 있는데 파나마가 이제 130억 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4개국의 이제 교육액은 뭐 120억 불, 180억 불 정도 규모고요. 이제 우리나라와의 교역을 보면은 한 13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파나마, 코스타리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이 이제 12억 불,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이 1.4억 불.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우리의 교역 우위 시장이죠. 사실 중남미가 지난 30년간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가져다 준 정말 효자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에 있는 작년, 작년에 이제 처음 그 상황이 반전이 돼서 거의 30년 만에 우리가 이제 적자를, 무역 적자를 본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뭐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우리한테 계속 무역 흑자를 가져다 줄 정말 그 효자 시장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계속 이런 특성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상품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자동차, 타이어 이런 쪽에서 이제 강점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그 화장품의 수출도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고 자동차도 우리 기업들이 많이 수출하는 분야인데 이건 국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특성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파나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고자동차 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코스타리카, 뭐 도미니카 공화국도 이렇게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미 진출 여건인데요. 보면 그 중미 통합 시장 그 정의연구 가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전체 납입금 중에서 지분의 7.8%, 그래서 대만 다음으로 이제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그 요 이렇게 까베이 회원국에 가입하게 되면은 입찰 가격이 15% 이내인 경우는 회원국 그 가입자에게 가입 사업자에게 우선 협상 기회가 주어지는데, 요 부분이 이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A 활용 방안인데요. 그 중남미 이제 FTA를 시장 특성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북미에서부터 중미, 남미 이렇게 어떤 그 특성도 좀 있습니다만, 좌우로 이렇게 반 나눠서 보면 밑에 이제 칠레에서 페루, 콜롬비아,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 좌측 태평양 연안국들은 주로 이제 개방적인 어떤 그런 무역 정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레도 보면은 FTA 뭐 이런 쪽에 이제 굉장히 그 좀 우호적이고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예, 중미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입장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면서 미국의 어떤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상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아직도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제적인 실리도 좀 택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정신 밑바탕에 있는 나라들로 이제 보여지고요. 어쨌든 태평양 연안국들은 FTA에 이제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만은, 그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메르코스루, 이제 브라질,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요 쪽은 뭐 경제인들은 이제 FTA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종속이라든지 해방 신학의 어떤 발상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FTA 관련해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FTA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 그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미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미 통합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미 통합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가 어떤 물류 거점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거점을 두고 주변국으로 제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그런 그 통로로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면 이제 이게 그 중미를 하나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런 연방 공화국이었던 그런 거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물류가 이제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거점을 그 활용을 하는데, 보면 이미 거기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보면 그 엑셀 아우토모트리스 혹은 또 인프레사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개별 바이어보다는 이런 큰 유통망들을 이제 접촉을 해서 어떤 물량을 맞추는, 한국 업체들이 이제 가장 애로사항을 겪는 게 물량이 너무 적어서 바이어들의 요구를 맞추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면 바이어들이 한국 상품을 굉장히 좀 사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항상 물량에서 이제 잘 못 맞추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파나마에 물류 기지를 둔다든가 혹은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트라 무역관에 FTA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HS 단위별로 해서 어떤 그 성과 분석, FTA를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성과를 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세미나 이런 것도 개최되고 있으니까 무역관을 접촉을 해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뭐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개최 요청하시는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